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의 심리와 놀자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심리상담센터에 오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리상담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일단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죠. 마음이 불편하신데 이것을 주변에 털어놓기가 좀 어려운 경우, 주변에 털어놓는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본인이 나아지는 경우가 없는 경우. 그래서 본인이, 아, 이거는 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계속해서 무기력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모습으로 살고 있고, 그래서 자기의 삶이 좀 많이 피폐해지고 있고, 누군가 도움을 좀 받고 싶다라는 생각에 찾아오십니다. 일단 두려워하지 말고, 찾아가서 내 문제를 객관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내 문제가 정말 심각한 건지, 그다음에 내 문제 나만 겪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의견을 듣고 피드백을 받고, 그다음에 내가 또 한번 정리정돈을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리 상담은 기본적으로 저는 자기 객관화 과정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분석을 하고, 자기 분석을 하다 보면 자기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대화로 접근할 수는 없는 영역이고요. 전문적인 상담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사는 기본적으로 공감이라든지 경청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훈련을 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질문에 있어서 본인들이, 우리가 사실 의식 수준에 있는,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무의식이라든지 전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건드려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그다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 관점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전문가를 통해서가 가장 빠르게 갈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양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관련 분야 석사, 박사 또는 물론 학부 때부터 상담 공부를 좀 심리 쪽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경력 부분이겠죠. 선생님이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지, 또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면 경력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자격증은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 자격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격증을 잘 변별하는 게좀 필요로 한데, 일단 상담 관련해가지고 자격증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들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이지만 학교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은 뭐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 또는 2급, 그리고 학교에서 발행하는 거는 상담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거, 그다음에 한국상담학회에서 발행하는 거, 이 정도를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2급이나 1급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게 안정적인 선택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담센터에 처음 방문하게 되면은 자기 문제를 일단은 서면으로 간략하게 쓰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기 상담이 이루어지고, 이제 초기 상담을 보통 하게 되면은 상담사가 이제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선생님은 좀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으니까 일단 치료의 방향과 검사의 방향을 말씀드릴 거예요. 본인과 그다음에 상담사 선생님하고 이제 의논을 한 다음에 검사는 어떤 검사를, 그다음에 상담은 어떤 상담을 정하셔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보통 위급 상담이라든지 또 단기 상담 같은 경우는 1회나 뭐 5회 이내로 끝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단기적인 부분. 뭐 내가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갑자기 심리적으로 불편했을 경우에는 단기 상담으로 보통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성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일단 오랫동안 감정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 상담인데, 이 부분은 한 보통 10회라든지 또는 뭐몇 년에 걸쳐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상담사 선생님하고 논의를 해가면서 정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결국 상담은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해 나가면서 코칭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실행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내담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자립을 하고 성장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나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 내담자가 좋겠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주도적이신 분들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인지행동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미션을 이렇게 내드리면 저한테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뭐 카톡이나 이런 것들로 본인 수행 내역을 이렇게 공유해 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훨씬 빠르게 나아지고 있죠. 결국은 좋은 내담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 실행력이 있는 분, 그리고 자기를 결국 사랑하는 분들이 좋은 내담자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생각해 봐야 되는 나쁜 내담자?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상담사한테 의존을 하는 거예요. 상담사가 자신의 운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 자신의 그 문제에 좀 동화되고 그 다음에 좀 빠져있기를 좀 원하고 계속 위로만 받기를 원하시고, 물론 위로가 많이 필요하죠. 그 인간은 당연히 위로를 많이 받아야 되긴 하는데 위로 과정이 끝나면 성장의 과정으로 돌입을 해야 되는데 성장보다는 끊임없는 위로, 그래서 너무 상담자한테 의존하려고 하고 있고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변화가 없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상담을 하면서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 제가 이제 이렇게 독려를 해드리지만 본인이 결국은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심리검사는 초기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가 말을 하는 게, 자기 보고를 하는 게 증상 부분을 좀 말을 하긴 하는데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를 하거든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그 증상이 좀 심각하다고 한다면 종합심리검사를 통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받는 게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조금 낫지만 본인도 어떤 증상인지 잘 모르겠고 이제 상담사도 치료의 방향을 그 다음에 치료 기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그거에 해당하는 가장 적합한 검사를 선택을 해서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은 듣고 아 나한테 그 검사가 필요하겠다 라고 이제 선택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상담사가 권유해 줄 때 이 검사를 통해서 저한테 어떤 걸 알 수가 있죠? 라고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검사는 기본적으로 내담자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한테 꼭 필요한 그런 검사만 좀 이렇게 제공이 되는 것을 저는 상담사 선생님들한테는 그렇게 좀 주문하는 편이고요. 내담자 분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전체적으로 다 믿고 다 수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질문 한번 해가지고 내가 납득하는 상태에서 그 검사를 받는 거가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우. 그래서 내가 왜 상담을 받아야 되지라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지? 그리고 내가 정말 상담을 통해서 내가 뭘 원하지?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해서 한번 적어보고 목표가 좀 있을 때 상담사를 찾아가게 되면 조금 더 훨씬 빠른 그런 상담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은주의 심리와 놀자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께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